자,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 행정관리론하고 그 다음에 통치기능론은 좀 봤어요, 그죠? 좀 깊게 봤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행정행태론에 대한 얘기가 조금 부족해서 이제 이 부분을 좀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자, 행정행태론이다라고 했을 때, 행정행태론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당시에 이제 행태주의의 유행이 있었고, 그래서 1900 45년도가 되면 이제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이먼이 행정 행태론이라고 하는 것을 행정 행태론이라고 하는 것을 요거를 갖다가 이제 책으로 발간하면서 행태주의가 이제 널리 유행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1950년대까지 유행을 합니다. 1950년대까지 이제 되게 유행을 해요. 각광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행동들이 있을 때 행위 내지는 이제 행동이다라고 했을 때 행동들을 다 모아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행태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비헤이버리즘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거 이제 행동들을 모아서 이제 행태를 찾아내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귀납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귀납적 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연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논리 실증주의를 따릅니다. 논리 실증주의 관찰의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 실증주의를 따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실제로 증명된 것만을 인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과학성과 기술성에서 과학성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죠. 기술성은 이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과학성에 더 치중을 한다라고 봐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행정행태론에서 보면은 과학성에 치중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는 이제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가치 중립성, 가치 중립적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가치와 그 다음에 사실의 영역이 있을 때에는 사실을 더 중시하는 겁니다. 사실을 가치보다는 훨씬 더 중시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행정행태론 같은 경우에는 방법론적 또뭘 한다 그랬냐면, 방법론적 연구할 때요. 방법론적 이제 전체주의냐 개체주의냐 그랬을 때,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개별 하나하나를 들여다봄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전체의 성질을 끄집어내는 것이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저런 이제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중립적 태도를 보이지만은 그 연구 대상자들 있잖아요. 연구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이들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반영을 하는데 연구자가 가치를 이 안에다 집어넣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봤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가 앞서서도 봤지만 정치 행정 뭐였어요? 정치와 행정은 이제 이원화되는 거죠. 이원론이 되고 그다음에 공사 행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 행정은 일원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행정 원리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속에서 행정 원리주의를 또 비판했는데, 행정 원리주의는, 이제 격언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격언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비판을 내리기도 했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행정행태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은요, 행정행태론 이렇고, 이거에 이제 대비해가지고 신행정론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죠. 신행정론이 있는데, 여기 이제 중간에서 보면은, 이제 1960년대에 미국 사회에
문제점들이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미국사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이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이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먼저요 여기 이제 인종차별 문제 같은 것들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죠. 인종차별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베트남 전쟁 있잖아요. 베트남전에 대한 이제 이제 반대 운동들이 이제 반대 시위 같은 게 이제 많이 전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문제였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는 빈부격차의 문제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빈부격차가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이 안에서 요거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 행정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그 논의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1968년도에 이제 시라큐스에서 미노 브루케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행정 논의라고 하는 저작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왈도 프레드릭슨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신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있잖아요. 이런 거죠. 이제 후기 행태주의를 계승한 거예요. 후기 행태주의의 이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걸 행정학적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왔던 거죠. 후기 행태주의의 경향이다 그랬을 때는 실천성하고요. 실천성과 그 다음에 이제 적실성에 대한 신조 이런 게 있었다라고 했었거든요. 실천성과 적실성의 신조 이런 게 있었고 그래가지고 실행정론이다라고 했을 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이 있다 그럴 때 기술성 쪽으로 이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가치개입성이 있죠. 가치개입성 옳다 그르다에 대한 이제 가치 개입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사실과 가치가 있다면은 가치 지향적인 거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강조됐던 게 바로 이제 형평성이죠.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봤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시민을 뭐로 봤냐면 시민은 이코르 고객이라는 관점이 있었고요. 고객이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정치와 행정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정치와 행정이 새 이론론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새 이론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행정과 사행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행정이 새 이원화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 이원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새 이원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면서 현실의 문제를 이제 집중해 보는 거죠. 현실의 문제를 집중해 보는데 그만큼 학문적으로는 조금 있잖아요. 학문적으로는 조금 빈틈이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얘는 학문적 완결성을 굉장히 이제 높였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행정 행태로는 이런 이제 귀납적 연구, 과학성 강조하고 가치 중립성 강조하고 이런 걸 하면서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거든요. 여기는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이런 이제 소리를 듣는데 그런데 이쪽은 어떻게 돼요? 과학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가치 지향이니까.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이 방향이 오르니까 이 방향으로 합시다 라고 하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순간 이거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문적인 완결성이 좀 떨어진다. 학문적 완결성은 학자는 사실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학자는 정치인인가? 아니잖아요. 정치인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갈등이 있을 때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서로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절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를 찾아서 묘안, 묘수 이런 거를 제시할 줄 알아야지 그게 유능한 정치인인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그런 식으로 한 발을 현실에 내딛고 그러면서 방향성을 설정해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가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엄청난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왜냐면 자기의 욕망하고 충돌되는 대안을 정치인은 제시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분명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어제의 뭐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가치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벌어져요. 가치관의 차이라는 건 미세하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차이가 부각되지 공통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공통점은 서로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면은 뭐 우리가 다 잘 살자는 일이지 뭐 이러고 이제 모여질 수 있지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갈라치기가 되는 게 이게 정치 영역이에요. 이 정치 영역이라고 하는 게 그런 성격이 있다면 학문의 영역, 학자의 영역은 어떤 거예요? 학자. 학자는 고귀한 척하고 있어도 돼. 정치인하고 달라. 정치인은 어쩔 수 없어. 맨날 계란 얻어 맞는 게 정치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맨날 댓글에서 욕이나 처먹고 이러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야. 네. 그런 거를 감당하면서도 개인의 욕망이 적당하게 스며들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 앞에 서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남 앞에 서는 왜? 여러분들도 가늠해 볼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나? 남의 결혼식장 가서 꼭 신랑 신부 옆에 주변에서 사진 찍는다. 이런 거. 그죠? 네. 그리고 내가 돋보여야 되는 거야. 그런 성향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나쁘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런 성격이 있어야 돼요. 저는 사진, 뭐 결혼 사진 찍고 이럴 때도 저는 잘 안 나오고 싶어 하거든요. 잘 안 설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서 서게 되면은 이제, 남들 뒷줄에 서가지고 내가 남들 뒷줄에 서면 자동으로 내 얼굴이 안 나오더라고요, 잘. 그래서, 그렇게 좀 숨어 있거나 아니면은 나오더라도 저기 이제 다 양보하고 저 끝에 가서 서 있고. 근데 이거 정치인의 속성 같은 거랑은 정반대인 거예요. 정치인들은 자기가 센터에 서고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가 뭔가, 그죠? 예. 이렇게 막 인정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즐겨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투도 좀 좋아해야 되고. 그런 거에요. 제가 감투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성향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과 공익이라고 하는 가치를 조화롭게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잘 완성해서 가면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정치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자기의 욕망이 거기에 안 닿으면 안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공익이라는 가치는 전혀 없이 자기 사익만을 오로지 바라는 사람이고, 그건 자기 출세욕만 있는데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저 조화로움을 잘 선택해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학자는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학자는 어디 가서나 존경받잖아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대학 교수입니다. 오, 막 이렇게. 그죠? 오. 그렇게 된다고요. 네. 그리고 학자는 그래서 어디 그 논쟁에 자기가 발벗고 뛰어들 필요가 사실은 크게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벌어진 일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입증해 보여주는 거죠. 사후적으로 입증해가지고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분석해보니까 여기에 딱 맞는다 라고 하는 것만 잘 밝혀도 훌륭한 학자예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사이먼은요, 관찰한다. 관찰하고 정리한다. 정리하여 결론 낸다. 이것이 굉장히 학문적인 완결성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약간 왈도는 어때요? 이거 뭐 정치인스럽잖아요. 사실 보면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행정학자들이 기여해야 된다 라는 당이론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학문적인 빈틈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보는 거예요. 대신에 정치 행정은 일원화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아까 이제 12번의 답을 여기를 이제 2번으로 이렇게 이제 찾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신행정론 형평성을 위해 가지고 막 노력하려고 했고 그 처방적인 연구다 그런 얘기가 막 나온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 한번 했고요. 자, 요 맥락에서 이제 신행정학을 비판하고 이제 등장한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NPM입니다. 이제 NPM. 그래서 좀 이따가는 이제 NPM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좀 더
보면 되고, 또 그다음에 또 이 행정 행태론 비판 이론들이 또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또 우리가 또 같이 살펴보고 이렇게 좀 해야 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런 건 예고만 해드리고, 13번으로 오면 신행정학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찾아라 그랬는데 효율성 아니에요. 형평성입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가치는 이 다음 번 단계에 나오는 MPM, 신공공관리론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효율성의 측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억은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또 어디예요? 행정 행태론에 가까운 얘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걸러내야 되고, 적실성은 맞는 얘기예요. 적실성이다. 적실성의 신조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적실성의 신조.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타이밍에 쓸모 있는 걸 얘기해야 돼.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학문적 고귀함으로 가면은 요감 먹고 하려면 다 지난 다음에 분석만 하고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상황이었어. 근데 정치가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만 밝히면 되지. 자기네가 거기에 일부러 폭탄 짊어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들 필요가 없죠. 원래는. 그런데 후기 행태주의나 이 신행정론은 그런 이제 불구덩이로 뛰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적실성이란 말 썼고, 고객 중심주의 아까 얘기했죠. 근데 고객 중심주의는요, MPM에서 이런 말 나와도 맞는 얘기죠. MPM에서 이런 말이 나와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맞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뭐예요? 그래도 맞는 얘기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신행정학에서도 맞는 얘기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와 고객 중심 행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답이 됩니다. 기업식 정보 운영 MPM에서만 또 해당되기 때문에 틀린 얘기를 해서 답 3번으로 골라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그랬어요.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이다. 아니라면 뭐가 있어요? 법적 제도적인 게 아니라면은 뭐 법적 제도적인 게 아니면은 개별적이, 자율적이고 윤리적인 거?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여기 1번에 그 나와 있는 것처럼 행태적 접근도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적, 제도적인 거, 아니면 구조적인 거, 환경적인 거, 아니면 행태적인 거, 접근하는 건 이런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은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행정현상의 설명 변수로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은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행정현상의 설명 변수로 규정했다, 해가지고, 요거는요, 일단은, 예, 설명으로 옳은 것, 요렇게 이제, 봤을 때 요거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법적 제도적인 게 아니고요. 행태론적 접근 방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제도주의적 접근 방법에서는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나 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규범 등도 포함한다. 이건 이제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얘를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쪽을 한번 지워볼게요. 이제 지우고, 행정행태론이 이렇게 이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행태론이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 이 행태론에 대한 이제 비판 이론들이 있는 거예요. 행태론에 대한 비판 이론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보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후기 행태주의였죠. 후기 행태주의가 있습니다. 후기 행태주의. 후기 행태주의 한 종류로서 지금 이제 신행정학이 있는 거고요. 신행정론이 있었던 거예요. 신행정론.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 신행정론에서 한 발 더 들어간 게 현상학이 있어요. 현상학이 있는데, 요 안에서 이제 대표적인 걸 보면은, 바로 이제, 우리 행위이론, 액션 띠어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 액션 띠어리. 그래서 현상학이다, 행위이론이다. 이런 게 있는데요. 현상학으로 가면 아예 이제, 인간에 대한 존중을 넘어서서, 개별적인 그 주체들을 다 인정해 주자라는 쪽으로까지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제 현상학이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비판 이론의 한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신제도주의가 있는 거죠. 이 신제도주의를 이제 보는 거예요. 신제도주의가 있는데, 이 신제도주의다 그랬을 때에는, 여기는요, 행태론도 비판하지만은 구제도주의도 좀 비판을 해요. 예, 그렇게 되는데, 제도주의다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처럼 어떤 개별적인 것들을, 개별적인 것, 방법론을 개체주의로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특성을 찾아낸다. 이거보다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여기 이제 신제도주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신제도주의. 신제도주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 뭐, 사회의 구조, 그리고 이제 사회의 제도, 이런 거에 따라서 개인들이 이끌려져 간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신제도주의다. 이랬을 때는. 자, 그래서 이 신제도주의가 홀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크게 세 가지 맥락으로 이제 정리가 되었었는데, 정치학자들이, 접근해서 연구한 신제도주의다 그랬을 때는 그게 뭐가 돼요? 정치학자들이 연구한 것으로는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있었죠. 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을 베이스에 깔고 연구했던 것으로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가 있었고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있는 거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있었다라고 자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제도주의를 세 가지 맥락으로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역사적 신제도주의, 합리적선택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이렇게 이제 맥락을 나눠서 보시고요. 신제도주의.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아까 뭐였냐면 구제도주의 한계를 극복했다. 구제도주의의 한계. 요거를 이제 극복하는 건데, 구제도주의가 너무 공식적인 제도를, 공식적인 어떤 법령이나 아니면은 정부 조직, 이거 있잖아요. 통치기구, 예, 정부 조직 같은 거. 여기에 이제 한정했던 것을, 요거를 이제 극복한다라고 하는 게 신제도주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이고 이런 제도들을 다 포함했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2번이 일단은 맞는 얘기인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아, 그리고 이 경제학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하에서 여러 이제 학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가 펼쳐지게 되는데,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다라고 했을 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서 이제 공공선택론이 있었고요. 맞아요? 예, 공공선택론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뭐가 있어요? 여기서, 앞에서 봤었던 거래비용 이론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비용 이론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인 대리인 이론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에 관련된 이론도 있죠. 공공재 이론 같은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공공선택론, 거래비용 이론, 주인 대리인 이론, 공공재 이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공공선택론 같은 거를 주목해서 봐야 되고, 여기 대표적인 사람, 빈센트 오스트롬 같은 사람이 있죠. 오스트롬이 있는데, 이 오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라는 걸 얘기했었다고요.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었다. 그 부분까지 좀 잘 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국 공행정의 지적이기는 관료제라고 하는 독점적인 정부 조직에 너무 매몰돼 있다는 점이다. 그래가지고 중첩성 같은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참여 같은 거,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 혹은 외부의 참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오스트롬이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죠.
연계에서 아무튼 여기까지 쭉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였고, 후기 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행정을 자연 문화적인 환경과 관련해서 이해하면서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뒤에 설명을 보니까 생태주의적인 접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행정 생태론 같은 거, 이런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따로 보면은, 이렇게 되죠. 자, 행정관리론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봤잖아요. 행정관리론, 그리고 여기서 통치기능론, 그 다음에 행정행태론, 여기까지 봤는데, 행정행태론, 여기까지는 행정행태론, 그리고 쭉 가서, 여기에서 이제 신행정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였는데, 신행정론이다. 그리고 이제 NPM, NPM 신공공관리론이다. 뉴 거버넌스다. 라고 하는 요 개념으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넘어갔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요 안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가 뭐였냐면은요, 폐쇄체제였어요. 폐쇄체제였다. 폐쇄체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폐쇄체제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폐쇄체제였다는 것은 여기까지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었다, 못하고 있었다?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려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죠?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개방체제 이론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이 맥락에서 개방체제 이론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게 행정 생태론, 그 다음에 비교행정론, 그 다음에 발전행정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다가 체제이론이 있죠. 체제이론. 이런 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생태론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학자로서 대표적으로 꼽았던 게 바로 누가 있냐면은 누구죠? 가우스, 리그스 이런 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학자들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체제이론으로 가게 되면은 샤칸스키의 그 있잖아요. 투입, 전환, 산출, 그리고 이제 환류 이런 과정들이 이제 돌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까지 이제 우리가 보고, 외부의 환경적 요인이 있을 때 그게 들어올 때 체제의 한계로 인해서 체제가 게이트 키핑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막 그랬는데, 이런 틀을 놓치지 말고 좀 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나와 있는 건 후기 행태주의 접근이 아니고, 얘는 이제 다름 아니라 바로 이제 그저 요 생태론 같은 개방 체제 이론들,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톨민. 아, 이거 뭐야 이게? 누구야? 갑자기 누구지? 거기서 왜 이형이 나와? 거의 뭐 그런 건데,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특이한 학자,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던 학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자주 나올 뿐이냐? 뭐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보이진 않으나, 한 번 또 이렇게 출제가 됐다면은, 우리가 또 좀 한번 그래도, 그래도 좀 알고 가는 건 좋겠다. 톨민이라는 학자는 거기, 그러니까 논변적인 접근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논변적 접근을 했다 그랬는데, 이 논변적 접근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요, 지금의 학문이, 이 사람 얘기는 그래요. 지금의 학문이 너무 학술적이다. 너무 학술적이고,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좀 현실의 세계와 관련된 내용을, 이거를 제대로 있잖아요. 제대로 이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톨민이 봤을 때. 그래갖고 뭘 얘기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환경을 포함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현상 분석하고 확실성을 지닌 법칙 발견,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이 양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담론 있죠. 민주적인 담론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툴민 같은 경우에 논변적 접근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논의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에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속에서 민주적인 뭐가 형성된다? 민주적인 차원에서의 담론, 민주적 담론이라고 표현했는데, 민주적 담론 같은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지, 자꾸 학술적인 완결성, 이런 걸로만 가서는 곤란하다. 이게 틀민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아, 그랬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행정학의 접근에 대해 가지고, 틀민은 그런 각도로 설명을 했고요.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우리 개구리들은 이거 있잖아요. 또 하나 공부해야 될 게 좀 늘어난 거죠 뭐. 네, 그렇게 그냥 참고로 봐두시고 15번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공공선택 이론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이제 틀은 제가 잡아드렸고요.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그랬는데, 뭐 이것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개념 정의입니다. 공공선택론이다 그랬을 때 공공선택론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였냐면, 이 공공선택론은 정치와 행정과 같은 정치, 행정 등의 이제 비경제 영역에다가 경제학의 렌즈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의 렌즈를 투영해 보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치와 행정 등 비경제 영역에 경제학의 렌즈를 투영해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게 공공선택론이기 때문에 일본 바로 맞는 얘기고,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 구현에도 의미가 있다. 아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쪽으로 와서 보면은요, 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 있잖아요.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민주행정 패러다임에서 이제 강조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여기서 이제 오스트롬이 강조했던 게 참여거든요. 참여. 참여와 그 다음에 이제 중첩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중첩성. 참여와 중첩성이 있습니다. 참여와 중첩성이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래서 봤을 때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한다. 시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전제돼야 민주행정이다, 이 말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고요.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 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요. 관료제 비판한 게 맞죠.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독점성의 문제와 그 다음에 직권성의 문제를 비판한 거예요. 직권화돼 있지 말고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독점성에서 벗어나서 중첩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이제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답은 4번일 텐데,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그랬는데, 이들이 전제하는 건 경제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하는 걸 전제해요. 합리적 경제인, 합리적 경제인은 뭐예요? 항상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존재, 이런 건데요. 현실 속에서는 별로 그렇지가 않죠. 현실 속에서는 별로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 이를테면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기부 행위 같은 거 하는 것도 합리적 경제인으로서는 부합하지 않는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경제적 이득이 없는데 왜 내가 내 경제적 대가를 함부로 딴 사람한테 그냥 거저 줍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날씨가 추운데 전단지 같은 거 막 나눠주는 거 보고 어때요? 그냥 주머니 손 들고 아유 막 이러고 갑니까? 아, 그게 여러분이었군요. 아, 여러분들입니까 그거? 네. 아니, 그렇게 한다고 뭐 비난받을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이제 합리적인 거죠. 왜냐면은요, 그렇게 안 해야 그런 일도 사라진다. 뭐 다 쓰레기만 만드는 거지. 그게 뭐 사실은 그거 보고 가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뭐 그렇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 다른 각도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거 받아줘야지 빨리 끝내고 그 할머니 집에 가지, 추워 죽겠는데. 그거 몇 푼 벌어보겠다고 저러고 계신데 그거 저 빨리 받아야지, 빨리 받고 가야지, 이렇게 이제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냥 받아서 그냥 대충 꾸겨 가지고 있다가 그냥 쓱 버리고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내가 받아줘야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생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 경제적 합리성은 아니거든요. 불필요한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 그러니까 이거 전달을 많이 받아가는구나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무튼 간에 합리성의 기준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많다라고 하는 거. 또 우리 과시소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과시소비. 과시소비.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과시소비. 우리나라 과시소비 왕국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벤츠 얘기도 몇 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벤츠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잘 팔리는 나라예요. 근데 인구 규모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물론 뭐 우리가 소비 능력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렇지만 세계 다섯 번째로 벤츠를 많이 산다. 그냥 양으로 봤을 때예요. 인구당 뭐 몇 대가 아니라 양으로 많이 팔린대요. 그렇게 어마어마해. 외제차. 외제차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벤츠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외제차는 날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기 때문에 산다면 벤츠지. 이렇게 이제 사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 요즘에 하던데 거기 보니까 그 수지가 나와가지고 가난하게 성장한 이제 건실한 청년으로 나옵니다. 예, 그런데 수지가요. 수지가 그래가지고 막 그 저기 뭐예요. 구두도 막 마카로 칠해가지고 신고 나오고 막 그래. 예? 그러고 나오는데 들고 다니는 백이 500만원짜리야. 아니 그래서 그게 가방이 자꾸 바뀌는데 그거를 저 같은 사람은 못 봅니다. 예, 저 같은 사람 문맹이에요. 그걸 봐도 저게 얼마짜리 가방이다 뭐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에 그런 게 달렸다는 거예요. 댓글에 몰입이 안 된다. 수지가 바꿔서 들고 나오는 게 어떤 건 막 1000만원짜리, 어떤 거는 뭐 200만원짜리, 어떤 거는 500만원짜리 가방을 자꾸 바꿔서 들고 나온대. 그래서 야, 저 뭐 설정 자체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러고 또 그걸 또 옹호해 주는 사람도 있대요. 아니, 돈이 없어도 하나 정도는 사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열심히 모아서 막 이러면서 그게 우리나라의 소비 행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에 그런 그 고급 가방들의 협찬 같은 것들도 많이 있는 거죠. 아니 그 드라마 협찬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차도 벤츠야. 협찬이 다 벤츠 타고 다녀. 여기 보면 심지어 그 렌트를 해서 왔는데 벤츠를 렌트해요. 아, 벤츠 하루 렌트하려면 얼마입니까 그게. 예, 꿈도 못 꿀 일이야 정말. 저는 렌트하면은 항상 이제 뭐 그죠? 예, 경차 뭐 경차는 아니더라도 그 위에 그 뭐 이런 거에서 막 찾는단 말이에요. 어디 싸게 주는 겁니다. 누가 렌트를 막 벤츠를 야 이거 뭐 장난 아닌데 그런 걸 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협찬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나라 잘 팔리니까 이게 다 합리적 경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보면은 다 과시소비. 근데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고 한 건데 과시소비도 하고 때로는 또 남들 유행에 쫓아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봐두시면 되는데 그게 현실 적합성이 없다는 거죠. 이 현실을 설명해 주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16번으로 갑니다. 조직의 배태성과 제도적 동영화란 말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어디에서 튀어나오는 거냐면 바로 얘 아닙니까? 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어떤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봐봐요. 역사적 신제도주의다 그랬을 때 나오는 말하고 비교 한번 해봅시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다 그랬을 때는 맥락성이 있죠. 맥락성이 있고 그 다음에 경로 의존성 같은 게 있고요. 경로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갖고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단절균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경로 의존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바뀌려면 단절균형 같은 현상이 벌어져야 된다. 이런 게 와야 된다. 뭐 이런 거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다 그랬을 때는 어때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여기에서 나오는 게 지금 나오는 동형화 같은 말이 많이 나오는 거죠. 동형화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배태성 이런 말이 막 나오고 그래요. 동형화와 배태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형화다 그랬을 때는 뭐냐면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싶다. 저거 부럽다 해가지고 베끼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동형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동형화, 이소모피즘. 그래가지고 선진국이 하는 제도면은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막 따라하려고 하고 흉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또 발라더거든요. 발라더. 음악을 내가 발라드 많이 막 들으면 애들이 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면서 어떻게 이런 걸 들을 수 있느냐.
질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서 걔네들이 듣는 게 당시에 유행했던 건 요즘에 뭐 힙합이 유행하듯이 그 당시에는 이 락 음악 같은 거였습니다. 락 음악. 하드락. 아, 이런 것들이 유행해가지고 난 락을 들어도 나는 락 발라드. 이런 거 찾아듣는데. 그리고 항상 내가 연애도 못 해봤는데 막 비련의 주인공 같은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혼자 막 눈물도 찔끔 막 하면서 이러고 있을 때 애들이 와가지고 이 유치한 새끼 이러면서 수준 떨어지는 새끼다. 음악을 어떻게 이런 걸 듣느냐 이러면서 구박하면서 서양 음악 듣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아 진짜 제 때는 저 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음악도 좋은 게 많았지만은 그 음악 좀 듣는다 하는 사람들은 아 이거 질 떨어지고 서양 거다 베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때는 베낀 것도 많았지. 표절 시비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유행하는 거 이런 거 밖에 그때 심지어 그저 일본 음악도 일본 대중 저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을 때여가지고 일본 거 막 그때는 우리가 근데 그걸 외생 문화라 그래가지고 못 갖고 들어오게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걸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막 이제 그걸 막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뭐 미국 거가 일단 1번이고 2번은 뭐 이제 일본 거 뭐 그런 식으로 했었어 가지고 우리나라 거를 소비하는 것을 마치 이제 질 떨어지는 걸 소비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동영화예요. 그래서 지들도 못 알아쳐먹는 건 똑같으면서 뭘 이렇게 아는 척을 하면서 그렇게 막 뭘 줄줄이 외워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막 그런 거 많았었어요. 네, 동영화. 그런 게 일종의 동영화였다고 봅니다. 동영화였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 이제 그죠? 네. 지금은 이제 뭐 우리 것도 충분히 이제 같은 레벨에 이렇게 올라가서 미국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중음악 시장에 대해서 기웃거리고 뭐 그렇게 하는 정도가 이제 됐으니까 많이 달라졌죠. 근데 이게 동영화 과정이라는 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게 있으면 그걸 막 따라하려고 한다. 배태성은 뭐야, 배태성? 배태성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속성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게 우리랑 딱 맞아 떨어지면 그게 찰떡궁합이 되면은 장점이 팡 폭발해 버리는 거고 그게 이제 잘 안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튕겨 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외국에서 성공한 방식이다 할지라도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어느 아침에 라디오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뭐 친선 경기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막 여러 명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여러 명이 튀어나와 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서 걸린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추적을 하는데 추적이 안 된대. 추적이 안 된대요. 왜냐면은 걔네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그 방역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방역 시스템이 안 돼갖고 이게 우리나라는 국가가 이렇게 시스템화를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왜? 그 왜 그래요? 우리는 옛날부터 정부 주도형 성장하고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가 컸고 거기서 이걸 오히려 덜어내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고 나라도 또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인구는 뭐 적은 편은 아니지만은 나라가 크지도 않고 아무튼 중앙집권적인 이런 것들과 그리고 우리가 정보화가 잘 돼 있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IT 산업 발달 뭐 세계 1등을 다투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우리는 뭐 생활이니까 잘 못 느끼지만은 외국에 한번 나가보면은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와이파이 터지는 데도 없어. 호텔에 가도 엄청 느려. 막 아우 막 진짜 신경이 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랬다가는 뭐 작살이에요. 그 회사 뭐 전화 폭발할 겁니다. 항의 전화로. 그런 정도의 이제 국가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추적도 막 다. 그리고 우리 동네마다 이렇게 CCTV 막 장난 아니고 그잖아요. 맘만 먹으면은 뭐 못 찾아낼 게 없어요.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는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요걸 시스템 하는데 코로나를 추적하고 하는 게 너무 이제 유용한 거고 외국은 별로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포기했더라고요. 포기해가지고 추적을 안 한대요. 그냥 걸렸어? 그러면 격리. 너는 옆에 있는데 안 걸렸어? 넌 괜찮아. 뭐 이런 식이래. 우리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든 차단하려고 그러고 가능성을 그죠 막으려고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는 되는데 외국 애들은 우리 거를 보고 모방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초반에 한국은 왜 이렇게 관리가 되냐 이래가지고 모방하려고 했는데 다 포기했다. 안 돼. 걔네가 갖고 있는 배태성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런 걸 배태성이라고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도 외국에서 잘 되는 건데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이런 것도 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국에는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들은 그 협동조합 같은 게 되게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부러워서 우리가 다 땡겨오려고 그랬는데 쉽게 잘 안 돼요. 우리는 또 이게 자본주의적인 삶의 양식이 또 그만큼 자리를 잡았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갑자기 또 그런 변화가 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게 배태성이에요.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1번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에 이제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됐다. 그럴 때 동형화됐을 때 동형화됐다는 얘기는 이제 제도적 동형화는 베낀다는 거잖아요. 베끼고 모방하고 하는 건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각자의 배태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이것을 자기네들 안에서 이걸 소화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또 이제 막아내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아무리 부러워서 베껴도 자기네들만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네들식으로 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다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 신제도주의는 미시적 관점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끼리끼리끼리만의 어떤 그 문화들이 형성되는 것이지 이것이 뭐 다 획일화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적 동형화에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극유범적 동형화 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류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동형화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강압적 동형화가 있대요. 강압적 동형화는 뭐 일본이 우리한테 창씨개명을 요구했다든가 일본어만 쓰라고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강압적 동형화였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모방적 동형화 그랬을 때는 그냥 우리가 부러워서 진짜 보고 베끼고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규범적 동형화는 그게 옳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규범적 동형화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담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담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담는 건 개념정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동형화라고 그러고 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 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건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옳다 그러다 자기네들이 이게 정당하다 판단하는 게 있으면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챙겨낸단 말이에요. 이슬람권 같은 때가 보면은 그 이슬람 종교의 교조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이슬람 종교는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할 정도로 허접한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지만 또 일부 과거 전통의 잘못된 것들에 얽매여가지고 악습에 얽매여서 그 이슬람 전체를 욕먹이는 경우들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여성 인권 같은 거 문제를 갖고 들어가도 그런 것들이 잘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게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자기네들 안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데 그런데 외부에서 자꾸 그건 틀렸어 아니야 이게 선진적인 거야 그런 걸 밀어 넣어봐야 그게 이제 거기서 그죠? 다 배격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 가지고요 답을 4번으로 보시면 돼요. 경제적 이익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배태성이에요. 자기들만의 특성이 따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공공관리론부터는 또 좀 다른 맥락으로 정리 한번 해가면서 또 봐야 되겠죠? 예. 문제를 양으로 승부하지 않을 거예요. 양으로 승부하지 않고, 진짜 딱 복습이죠? 예, 그래갖고 중간에 우리 기출해 보니까 이 부분들이 약해서 약한 부분들을 지금 다 정리해드리고 가다 보니까 여기서 몇 문제 못 풀었어요. 몇 문제 못 풀었는데 양으로 승부하지 말고 우리 질적으로 잘 복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텀은 그렇게 하자고요. 자 쉬었다가 우리 이제 NPM부터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